롯데 손해보험이고요. 네. 매수 가능 비중이요? 3,434원이에요. 비중은 30%고요. 야, 어떻게 저 아주 기술적으로 고점을 잡으셨네요. 네. 아, 이것도 참 기록이긴 기록이에요.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고점을 딱 잡아줬던 게 제가 진짜 그냥 단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건데요. 어떻게 네. 사신 거예요, 이거를? 뭘 보고 사셨으면 이렇게 3,434원에 샀을 수가 있을까? 저도 이제 궁금해서요. 순간적으로 그냥 따라 올라가다가 그냥 네. 사게 됐어요.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. 아, 그냥 이성을 잃고 사신 거예요? 뭔가를 보고 사신 게 아니라? 아니에요. 네. 아, 차트를 본 것도 아니고요? 네. 아, 그렇군요. 뭐 일단 제가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뭐 차트가 어떻고 기술적으로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감정 제어, 좀 마인드 관리, 심리적인 이야기 이걸 좀 더 많이 드리잖아요. 그죠? 네. 주식은 약간 진짜 심리 싸움이거든요. 마인드 싸움이고요. 네.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마인드 싸움이고 심리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식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? 라고 하면 지식이 아니라 정신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어떤 기법을 보고 하신 건가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기법을 보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매매 자체는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이런 매매가 보통 이제 뭐 3일선 타고 올라가는 매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매매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점에서 잡게 되면은 다음번에 혹여나 내가 또 이런 실수 안 하면 좋지만 하게 됐을 때는요. 저점 깨질 때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런 걸 이제 추천하는 사람들도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.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들도요. 왜냐하면 그런 기준 없이 이런 데 추천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은 전문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. 보통 이런 자리가 이렇게 롯데손해보험처럼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저기서 들어가는 매매가 있긴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다음 슈팅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는 매매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깨질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? 네, 손절해야 된다. 손절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또 들어가게 된다면 아, 저번에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고 했어.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는 저점 자리 깨지면 손절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일단 이렇게 고점에 잡고 나면은 그냥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냥 올라오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지금 또 비중도 30%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내 본전까지 올라오길 기도는 하시되 본전에 찾는다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. 이게 내 본전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까지 다시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는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뒤에 힘이 얼마냐, 뒤에 나오는 거래량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요, 저점 대비해갖고 많이 올라왔어요. 이 손해보험도 역시나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, 여러 가지 뭐 저평가 관련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, 사실 안 올라갈 이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,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칠 것인가는요, 제가 보기엔 N자 반등이라고 하죠.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갈 것 같긴 해요.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3,100원 자리가 아마 지난 전고점이에요. 즉 바로 직전 고점 말고 그 전고점이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 정도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다 보니까요. 3,100원에서 3,200원쯤에 올라왔을 때 힘이 빠진다면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더 가려면 거래량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? 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2차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3차 상승이 나올 때요.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작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거래가 더 많이 발생된다. 만약에 막 7천만 주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거기가 고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? 네네. 그래서 거래량이 지난 이 7,500만 주보다는 작아야 되고 아마 5천만 주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거래량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아마 슈팅 나와서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지만요. 만약에 거래가 너무 많으면 거기가 고점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너무 많으면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. 거래가 적으면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는데 일단 3,100원에 매도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반등은 조만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. 조만간이라고 하면 뭐 짧으면 한 달이고요. 길면은 뭐 한 두세 달 안에는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되다가 2,700원 지지가 되다가 반등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하죠.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밑으로 빠질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하면 사실 수익 낼 수 있는 방식이 많아요. 이거는. 근데 이제 너무 따라 들어가셨다 보니까 지금은 손실을 좀 각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.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 안 잃으면 되잖아요. 그죠? 네. 네,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거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게 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지금 손해보험 쪽도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 보험사 쪽이 지금 좋진 않아요.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해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채권도 많이 들고 있고 했는데 그 채권 손실도 굉장하고 부동산 손실도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 보험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호황이 온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지할 게 보험이잖아요.
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약간 거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